네, 안녕하세요. 네, 배우 이광기입니다. 저는 다누리 인재 교육 컨설팅 그리고 다누리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여성 기업가 이현정입니다. 사실 사진 전문 포토그래퍼는 아니지만 NGO 단체와 함께 해외 아이들을 돕는 프로젝트를 좀몇년 동안 지금 계속 해오고 있어요. 제가 좀그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그 사진 찍는 거를 자연스럽게 제가 조금 포토그래퍼 분들에게 좀 배워서 찍다 보니까 이것들도 계속 하다 보니까 조금씩 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변에 제가 지나다니면서 봐왔던 평상시엔 보지 못했던 그런 공간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촬영 찍다 보니까 제가 일부 찍었던 그런 장면들을 제가 좀 기증하게 됐죠. 저한테는 되게 소중한 사진들이죠. 그런 사진들이 사실 제 외장 한 대만 있으면 그냥 저 혼자 즐기고 저 혼자 보고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하고만 공유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저작권위원회에다가 기증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이미지 저작권을 누군가가 좀 필요했을 때 실질적으로 좀 사용이 돼서 뭐 그분들의 삶에 조금 도움이 된다 그러면 저도 촬영한 사람으로서 보람을 느끼지 않을까. 그래서 기증하게 됐습니다. 인지 맞춤형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치매 예방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사용할 수 있는 공예나 미술 이런 교구들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코로나 오기 전에도 치매 예방 카드 해가지고 그때는 그냥 저작권 없이 그냥 우리가 인터넷에 있는 걸 그냥 인쇄해서 썼었어요. 강의를 하는 강사들이 썼는데 코로나 오고는 저희가 모든 게다 지쇄되고 강의 갈수 있는 곳이 없어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보니 우리는 강의가 컨텐츠이다 보니까 뭐를 입점해야 되지라고 고민을 했을 때 가장 좋은 게 우리 강사들이 제일 많이 가고 있는 치매 예방 카드였어요. 그 카드를 보고 이미지를 보고 얘기하고 그 얘기를 서로 공유할 수 있으면 그리고 내또 마음속에 있는 어르신들의 힘듦을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이 카드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그냥 사진에 이름이나 남발을 쓰고 그냥 카드만 썼었거든요. 이 방법보다는 조금 더 좋은 방법을 고민하게 된 거예요. 그게 내 톡톡 해상 스토리엽서였어요. 길게 쓰지 않더라도 짧게라도 그걸 또 기록에 남겨놓으면 더 좋겠다 해서 스토리엽서를 두 번째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책이나 치매 예방 카드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어릴 때 제가 자랐던 우리 고향의 어느 방문의 하나 모습이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도 와닿아서 그 사진을 선택했고, 침을 발라서 이렇게 한지 발라난 문을 구멍을 이렇게 내서 보는 그런 추억들이 있으시니까, 그런 얘기 스토리로 하면 좋겠다 해서 선택했는데, 그게 또 이광기 씨 작품이라고 해서 더 오히려 자부심을 가지고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이 카드를 제공할 때 우리가 그 얘기를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사진을 제가 봤어요. 아주 오래전이죠. 그 남해 여행을 갔다가 어떻게 보면 그 잊혀져 가는 오래된 빈집이었던 그 한옥이었거든요. 결국은 치매는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을 잊혀져 가고 있고 기억하고 싶어도 기억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제가 찍었던 그 사진 이미지하고 좀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람도 느끼고 또 그걸 또잘 좋은 곳에 또 사용한다고 하니까 기분은 너무 좋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작업들 중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B컷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B컷도 일반인이 보기에는 되게 사용할 수 있는 분명히 요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외장하드에서 그냥 조용히 보관만 되고 사라져가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요즘 그 저작권 이미지 같은 걸 사용할 때 물론 돈을 주고 사용하지만 거기에 대한 사례를 충분히 하고 사용하면 너무 좋죠. 하지만 요즘 뭐 소상공인들, 창업하시는 뭐 청년 사업가라든가 그런 분들에게 그런 저작권들을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그런 뜻으로 기증을 했고 또제 이미지를 또 그런 곳에서 또 사용하신다고 하니까 보람이 있습니다.
결국 나눔은 결국 내가 물질을 주는 것도 나눔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일부분을 나누는 것도 전 나눔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사진들을 못 쓰게 많이 해놨고 그때는 또 우리가 카메라 기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사진이 흐리거나 이런 사진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리고 저작권이 걸린 사진이 많아서 못 썼는데 작품 사진으로 이렇게 누구에게나 사진 저작물을 저희들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많이 기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이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자식 같은 아이들을 기증을 했습니다. 사용하실 때도 정말 소중하게 사용해 주시고 그리고 항상 좀 감사하는 마음으로 좀 사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